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한번 장을 살펴볼까요? 좀 늦었네요, 보니까. 요즘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하고 있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605.39를 가리키면서 마무리 졌어요. 한0.4% 빠졌습니다. 어차피 그 하락하는 그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고, 오늘은 개미들이 한 8,090억 정도 샀어요. 순매수했고, 외국인들이 1,492억, 기관이 한 6,659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좀 매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 상위 종목 보니까 떨어진 종목 볼게요. 삼성이 한1.5% 빠지고, LG엔솔이 0.18% 빠졌습니다. 우선주 1%, SDI 1.69%, 현대차가 0.4% 정도 빠지고요. 네이버가 한1.98% 빠졌네요. KB금융이 한 2.6% 빠졌습니다. 오른 종목은 하이닉스가 0.4%, 삼바가 2.2%, 포스코홀딩스 1.2%, LG화학 0.1%, 포스코퓨처 0.5%, 기아 0.8%, 카카오 0.1%, 셀트리온이 2.1%, 현대모비스 1%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한 5.2% 정도 올랐네요. 코스피, 오른 종목도 그러고 떨어진 종목도 쩔었는데, 그에 반면에 또 코스닥은 오늘 올랐단 말이야. 코스닥은 1.16% 올랐습니다. 오후 되니까 또 상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개인들이 한 258억, 외국인들이 한 648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기간이 609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에코프로뱀이 한 2.5%, 에코프로 7.96%, 셀트리온헬스케어 5.4%, 포스코디엑스 2.8%, HRB 3.08%, 셀트리온제약 4.4% 올랐습니다. LNF는 0.2%, JYP 4.2%, 퍼러비스 2.5%, SM 2.57% 정도 빠지네요. WCP 1%, 카카오게임즈 1.4%, 리노 공업이 한 1% 정도 빠졌습니다. 알테오젠이 보니까 한 9.3% 올랐네요. 하여튼 강한 흐름이 있네요. 아직까지 2차전지는 아직까지 죽진 않고, 불씨가 아직 꺼지진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상당히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현재 한국 증시가 2차 전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초전도체, 그 테마주 광풍에 또 휩싸입니다. 초전도체. 아직은 그 상온에 대한 초전도체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용화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또 국내에 실제로 수혜를 입은 기업이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해가지고 투자에 유의하라는 경고 목소리가 높지만은 이 묻지마 베팅을 하는 투자자가 있어요. 묻지마 베팅. 투자자가 늘어나는 분위기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6거래일 동안 그 초전도체 테마주가 평균 2배 이상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이 상온과 상압, 그 초전도체 논란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 이달 3일까지 코스닥 상장사 그 서남이라고 해서 서남, 이 주가가 3배 넘게 올랐어요. 뭐 덕성, 이 덕성 우선주도 각각 163%, 144% 정도 올랐고요. 모비스 124%, 신성 델타테크 107%, 원익 PN이 44% 올랐네요. 그래서 거래량 증가는 더 폭발적이네요. 이 서남의 최근 5거래일간 일평균 거래량이 1,680만 건인데, 직전 한달 평균인 44만 건보다 38배 만에 38배. 같은 기간에 덕성의 하루 평균 거래량도 879만 건으로 176배 급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도 급증했는데 대부분 개미들이에요. 개미들의 매매입니다. 이 서남의 지난 6거래일간 그 누적 매수 대금이 6,608억 중에 93.6%에 해당하는 6,182억이 개인들의 매수 대금이었습니다. 그 개인들은 이 기간에 서남을 111억 정도 순매수해요. 같은 기간 덕성의 누적 매수 대금이 3,777억인데, 이 중에 개인 매수 대금이 3,681억 정도, 97.5% 달합니다. 이 모비스하고 신성 델타테크의 지난 5거래일간 그 개인들 매수 대금 비중도 각각 95%, 91.9% 정도 이제 찍게 된 거죠. 이렇게 최근 2차 전지 업종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그동안 쏠렸던 또 수급이 차익 실현 매도세로 전환하고 있고, 특히 초전도체 테마가 형성되다 보니까 수급이 관련주로 현재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상장사 사업보고서에 초전도체라는 단어만 들어있어도 뭔가 묻지마 매수를 하면서 또 다른 뚫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도 아직 초전도체 실체가 불분명한 만큼 투자에 유의하라고 합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실제로 초전도체 테마주의 사업 내용을 살펴봐도 이 초전도체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요. 이 금감원의 그 전자공 시스템 보면은 덕성은 신소재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력 사업은 의류, 가구, IT 소재 등에 사용되는 그 합성 피혁 제조업입니다. 합성 피혁. 덕성의 올해 1분기 합성 피혁 부문 매출액이 207억인데 전체 매출의 76%입니다. 사업 보고서 보면은 덕성은 초전도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긴 하는데 최근 5년간 뭐 연구 실적이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답니다. 초전도 코일을 이용한 핵융합 제어 장치를 생산해서 초전도체 그 관련주로 분류된 모비스의 경우에도 지난 1분기 매출에서 핵융합 제어 장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17% 수준입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라는 데가 있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인데 여기에 지분을 보유한 그 LNS 벤처 캐피탈 여기를 비상장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이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지만은 주력 사업은 이 초전도체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이 내용은 하여튼 여러분 너무 덤벼들지 마십시오. 오늘 삼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침부터 막 비리비리 하더니 쭉 빠지더라고요. 그냥 오전 한 10시부터 쭉 빠져가지고 결국은 진짜 말 그대로 69,000원이 깨져서 깜짝 놀라는 68,800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68,500원까지 빠지더라고요. 충격이었죠. 충격이었고 쇼킹이었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좀 팔았는데요. 외국인들이 참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역시 기관 애들이 오늘 막 겁내 팔더라고요. 팔다 보니까 빠졌고 이때다 싶어서 우리 개미들 372만 주 신나게 주워 담았죠. 기관들은 털어내고 개미들은 사 주워 담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JP 애들은 좀 샀습니다. 191만 주 근데 팔기도 해요. 205만 주 정도. UBS가 한 140만 주도 매도했고요. CL이 84만, 그 모건 스탠리 6만 4천 매도를 했는데, UBS가 한 11만 정도, 골드만 3만 4천, 또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고, 뭐 지들끼리 사고 팔고 하는 것 같아요. 공매도 물량은 한 36만 주 정도 나왔네요. 36만 정도 나왔고요. 우선주도 뭐영 힘이 없더라고요. 아침부터 보니까 뭐영맥 빠져가지고, 비실비실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가도 57,400원인데 비리비리 빠지다가 결국은 뭐 종가 비스무리해 가지고 올라가긴 올라왔지만은 그래도 57,200원, 57,000원 선이 깨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동요하는 것 같습니다. 충격을 좀 먹었을 거예요. 야, 57,000원이 깨지나 하면서 한번 56,8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요. 외인들은 89,000, 기관들이 74,000 정도 매도를 했고요. 개인들이 한 165,000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개미들이 좀 주워 담는 날이었고요. UBS가 한 22만, 모건 스탠리 18만, JP 한 5만 4천 정도 매수했고, 맥쿼리, 뭐, JP, CL이 좀 많이 매도했네요. 맥쿼리 애들이 한 46만 9천 정도 매도했네요. 오늘 맥쿼리 애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이러므로써 오늘 삼성은 아주 재미없는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